일단 지난 경기 패배 이후로 좀 뭔가 팀의 이 탄력이나 이런 게좀 끊겼던 느낌이었는데 오늘 다시 이김으로써 뭔가 이 연승의 또 출발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DK가 경기 최근 경기를 지긴 했지만 항상 뭔가 어떤 교전의 변수나 어떤 픽에서의 다양성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오늘 이길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저도 하면 되는 건가요? 저할 필요 아네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2대0으로 또 그런 팀을 2대0으로 이기게 돼서 더 좋은 것 같고 다시 연승할 수 있는 발판 마련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원래 이제 저희가 어떤 좀 후반 지향적인 밸류 픽들을 하면서 초반에 이제 좀 성장에 발목 잡히면서 좀 무너지는 그림이 많아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밸류 픽을 할 때는 네, 그런 단점들을 좀 보완하면서도 오늘은 좀 그래도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되지 않았나 네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희가 두 번째 용때 무조건 싸울 수 있는 컨디션이 된다라고는 보기 힘들었는데 일단 바텀 DK의 바텀 라이너들 이제 플래시가 빠지면서 원래는 이제 쿠팡을 타고 싸움을 할 각이 나왔었는데 또 어떻게 바이오리아나가 부시 대기를 잘 하면서 또 그런 컨디션이 없어졌고 3경기는 이제 아니 3경 때는 이제 또 나르가 끊기면서 저희가 싸움을 또할수 있는 컨디션이 생긴 게어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. 정해 뭐 픽을 할때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의 플레이가 어떤 초반에 성장에 발목이 안 잡히게 저희가 또 플레이를 잘 하면서 그런 싸움을 할 컨디션들이 생긴 거라서 선수들이 플레이를 잘해준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언제 강해진지를 정확히 인지하고, 강해질 때또 어떻게 싸울지를 미리 얘기함으로써 승리 확률이 올라가게 돼서, 그런 점들이 오늘 잘 나와서 이기게 된것 같아요. 일단 아직은 또 시즌 초반이라서 사실 저희가 뭐 계속 한결같은 플레이를 했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저희도 이제 다양한 이제 조합이나 플레이들을 시도하는데 좀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이제 그런 방향이다 보니까 보시기에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았나 싶고 뭐 저희도 이제 다른 팀들 경기를 보면서 시즌 초반이라 아직 뭔가 메타가 정립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뭐 배울 게 있으면 그거를 저희 팀 스타일에 맞게 네, 그렇게 갈것 같습니다. 농심과 광동 두팀다 이제 스크림을 되게 일찍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광동이 지금 이렇게 그 어떤 미리 스크림을 시작한 효과로 좀 빛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농심도 충분히 그럴 잠재력은 있었지만 아마 좀 운이 안 좋아서 좀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언제든지 저희가 저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팀이라서 네,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경기에 임할 것 같습니다. 농심이라는 팀이 어쨌든 호흡도 좋고 픽도 챔피언 폭을 좀 다양하게 하려고 대회에서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한 팀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점들 주의하면서 저희가 공략해야 될 부분 잘 기억하면서 준비하면은 네, 충분히 잘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항상 이런 기념일 이렇게 항상 챙겨주신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린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기념일들을 축하를 받음으로써 네, 프로게이머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더 들게 되는 것 같아서 네,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. 저 다음 경기 준비 잘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